오랜 기간 많은 애어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열대어계의 팔방미인. 오늘은 초보자는 무조건 키워도 되는 체리바브를 만나봅니다. 체리바브의 학명 푼티우스 티테야에서 푼티우스는 작은 잉어를 뜻하고 티테야는 현지에서 이 친구를 부르는 이름으로 학명을 간단하게 보면 소형잉어 티테야로 볼 수 있습니다. 잉어답게 입 주위에 한 쌍의 작은 수염이 있습니다. 물고기나 새우를 먹고 있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사냥이라기보다는 이미 죽은 개체를 먹는 것이므로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체리바브는 2023년 기준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의 일부 양어장에서 번식했으나 현재는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수입되는 체리바브는 대부분 판매되는 사진과 다르게 작고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곤 하는데 조금만 적응시키고 잘 먹이면 금방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커질수록 수컷 개체들은 예외 없이 붉은 발색을 올려 주기 때문에 꾸준히 키워보도록 합니다. 수컷은 체리바브라는 이름답게 체리색 혹은 주홍색의 발색을 가지고 있으며 성숙할수록 더욱 진하게 발현됩니다. 암컷은 유어기의 색상 그대로 수소하며 개체에 따라서는 주황 줄무늬가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몸통 색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체리바브는 원고향은 스리랑카로 우리나라 소형 포종어들이 사는 환경과 비슷한 나뭇가지, 나뭇잎 그리고 풀숲이 우거진 강의 소형 지류에 주로 서식합니다. 주 서식지는 1년 내내 특별한 기후 변화가 없는 환경으로 기온은 25에서 27도 내외로 유지됩니다. 체리바브가 서식하는 숲지역은 습한 날씨와 따뜻한 기후 그리고 지리적 고립으로 인해 스리랑카 고유의 동식물들이 상당히 서식하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국 식민지 시절 농업을 위해 숲이 제거되고 스리랑카 내전으로 인해 손실되면서 2009년 기준 숲의 40%가량이 훼손되었습니다. 현재 오랜 기간 손길이 닿지 않고 지켜진 지역은 4% 내외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곳을 가로지르는 해당 범위 전체 하천에서 체리바브가 살고 있습니다. 모래 위로 낙엽이 쌓여있는 서식지를 보면 당연히 감이 오겠지만 약산성을 띱니다. 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에서 야생 개체의 채집 및 수출은 금지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채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슬프게도 사람들이 채집할 때 눈에 잘 띄는 붉은색의 체리바브만 주로 데려오다 보니 야생에서는 붉은색이 거의 없는 갈색의 체리바브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붉은색이 강한 수컷과 붉은기가 있는 암컷들이 선별적으로 채집되면서 상대적으로 발색이 남은 개체들만 자연에 남아서 번식을 하다 보니 자연의 체리바브 자체가 붉은색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언젠가는 그레이 바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대 4cm 내외로 성장하며 때때로 5cm까지도 크지만 원체 최고가 낮아 크게 느껴지는 종은 아닙니다. 수초 어항과 비오톱 어항 모두에 잘 어울리며 세팅한 지 오래된 수조, 그러니까 약산성을 띠는 수조에서 수컷의 발색이 더욱 올라옵니다. 잘 익은 수컷의 발색은 이게 체리바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멋집니다. 최근에는 알비노 체리바브가 소개되었는데 붉은 색상은 정말 멋지지만 알비노답게 눈이 어두워 일반 체리바브에 비해 활동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알비노 체리바브는 합사어 선택 시 아예 소형종으로 하거나 단독 사육하는 편이 좋습니다. 잔잔한 느낌의 수류를 선호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류 모터를 달아줄 필요는 없으며 소형 수조에서도 적절한 수류를 만들어줘 자연스럽게 헤엄치도록 합니다. 수온은 20에서 27도 내외가 좋고 pH는 6.0에서 7.0이 좋습니다. 잉어과 물고기답게 잡식성이며 가리는 먹이 없이 다 먹습니다. 소형 수조에서 사육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물고기와 합사가 가능하나 입수 초기에는 아직 작기 때문에 엔젤피쉬, 콩고 테트라와 같이 최대 크기가 차이나는 종과의 합사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준성어급의 엔젤피쉬나 콩고 테트라가 있는 수조에 갓 수입된 체리바브를 넣으면 그대로 먹히게 됩니다. 수조 내에서 어렵지 않게 자연 번식도 되는 편인데 워낙 작고 겁이 많아 숨어 지내기 때문에 작은 치어는 보기 힘들고 어느 정도 자라서 먹힐 위험이 없어졌을 때 사람 눈에도 발견되는 편입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체리바브 편이었습니다. 사육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